껌이란 면역 씨, 롯데 껌, 주시 후레 씨, 스피아 민트, 에이드가 나왔습니다. 생김새는 요로코름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이랑 나눠 먹으라네요. 일단 먹어봅시다.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래요. 굉장히 밍밍하다. 껌에 들어가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맛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밍밍합니다. 파인애플, 포도, 오렌지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진 파인애플 맛밖에 안 나요. 파인애플 빼고는 나머지는 누가 들어갔다고 꼭 말해줘야만 맛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스피아 민트입니다. 얘는 민트의 특유의 청량감과 상쾌함을 특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에이드를 붙자마자 나는 냄새는 울파 쓰잖아. 민트의 특유의 향이 코를 살짝 찌릅니다. 쭉 한번 들이켜봤는데 이게 맛이? 얘는 더 밍밍해요. 먹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맛이지? 맛이 없다가 아니라 맛이 잘 안 나요. 이게 리뷰라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억 저편에 무언가 먹어본 맛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먹어봅니다. 뚜껑 따서도 한번 먹어봤어요. 아무리 입으로 오물딱거려도 잘 모르겠어요. 먹고 나면 민트의 특유의 화한 느낌이 살짝 돌기는 도는데 내가 아는 무슨 맛이랑 가장 가까울까 해서 소믈리에 방법으로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이게 나기는 나는데 포도 맛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이거를 어렵사리 굳이 한번 표현해보자면 토니워터에 물 탄 다음에 민트를 살짝 넣는 느낌이에요. 오늘의 결론.